4년인가 5년 전에 긴장된다고. 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미나 씨라고 불러. 무슨 미나 씨예요? 존댓말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너무 오랜만에.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 누나라고 불렀죠. 네. 그때 작품 할 때는. 모든 것을 배우고 지식으로 마음을 채워라. 지식은 아무도 너에게서 빼앗을 수 없는 유일한 힘이다. 제가 출연한 드라마 파친코의 원작 소설 파친코의 한 구절입니다. 이 작품은 이민자 가족의 희망과 꿈에 대한 이야기를 그린 소설입니다. 120년 전 낯선 나라에서 삶을 시작한 이민 선조들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어려서 빈손으로 떠난 땅, 성공해서 돌아오고 싶었어. 떠날 때 남긴 그림자가 혹시 아직 남아있을까 해서. 그리고 가끔은 fragile, but she knows how to survive. This is unbelievable. It's like, how did you suffer? And she said, it was just natural. Everybody did it. 오늘 어느 친구는 좀 나이도 어린데 우리 애들도 맨날 나한테 세대 차이 느낀다는데 걱정되긴 해요. 루언이가 있잖아요. 얘가 막 이렇게 하는 것도 아니고 성격상 오늘 한번 지켜보시죠. 와다다다다다다. 근데 되게 활동적인 친구 같던데. 그때 제 기억에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적극적이고 도전적이고 되게 긍정적인 친구 같아. 맛있는 게 뭐가 있을까? 안동찜닭도 있고. 오와 맞네요. 너 안동찜닭 유래가 뭔지 아냐? 안쪽 동네에서 닭을 쪄서 먹었다 그래갖고 안동찜닭이래. 안동네가 잘 사는 동네잖아. 실제로 안동네에서 먹는 음식. 진짜요? 어. 그렇대. 어. 뭐 춘천 막국수 안동찜닭 이런 게 아니었구나. 어. 야 지금 한 얘기를 김이나 너한테 누나지? 그러면은 어? 아예 그냥 우리한테 저 형 누나들 저 안동 찜닭이 그래 딱 그래봐. 그럼 우리가 모른 척 할게. 글쎄. 니한테 던질게. 왜 안동 찜닭이라고 그러죠? 아 그거 모르세요? 어 해봐. 미쳤구만. 이거 미쳤어. 야 정말 너 이렇게 웃으면 야 인마 웃으면 어떻게 해? 인마 아이 웃지 말고 해. 해봐. 아 그거 모르셨어요? 여기 안동 왜 그러냐? 저 여기서 촬영한다 그래갖고 좀 검색해봤는데 그 춘천 막국수 뭐 이런 것처럼 안동의 찜닭이 아니라 그 안쪽 동네가 보통 부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쪽 동네에서 고기 잡아 네, 그래서 이제 안동 찜닭 쪽이네. 그래? 좋아! 좋아! 네네. 자, 이렇게 한번 가자. 오늘 큰 미션 안에 있네. 아, 진짜인 거죠? 어, 그럼 진짜지. 하여튼 우리는 안동 찜닭에 대해서 이 시간으로 모르는 상황이니까 네가 그걸 알려주면 돼. 너 앞전 여행 때 네. 선크림 너무 많이 발랐다는 소문이 있더라. 얘 부끄러워하는 거 봐. 아유. 잠시만. 좀 더 편벌적일 것 같은데. 그래? 나 요즘 비주얼 배우로 너 보고서 거듭나기로 했거든. 이미 초점이신데요. 진짜? 네, 당연하죠. 야, 솔직히 희원이하고 나하고 누가 더 어려 보이냐? 어려 보이는 거야? 누가 더 젊어 보여? 진짜로. 희원이 지금 없잖아. 솔직히 얘기해. 두 분 다 멋있으시죠. 그렇지. 어? 두 분 다 멋있으시죠. 너 끝까지 그럴래? 솔직히 얘기해. 두 분 다 멋있으시죠. 그렇지. 어? 됐습니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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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믿을 수가 없어. 너 봐봐.
야! 아, 솔직히 얘기해봐. 조용히 얘기해봐. 예? 시원이가 또 절로 어려울 좀 절로 한번 이제 대화자. 아 근데 두 분도 나이를 가늠하지 못하겠어요. 일단은 내가 죄보다는 형이야. 이거 형 열을까요, 형 일단? 아니 닫아놔 지금은. 솔직히 얘기해. 그냥 편안하게 감이 없어. 아유 또 이게 딱딱 땀이 나면서 지금 화가 날라고. 근데 살짝 좀 하얗게 바르는 게 좋긴 하대요. 진짜로? 네네네. 좀 두껍게 발라야지 좀 좋다고는 들었어요. 저도 너튜브에서 봤어요. 왜? 그러면 이제 거시기 하면 되나요? 로운이 너 좀 많이 변했다. 뭐 어떻게 하면 지금 뭐라 그랬어? 거시기. 이제 거시기 하면 되나? 많이 변했어. 어? 금세. 안동찜닭이란 말이야? 그래. 안동찜닭은 좀 거시기 하면 야, 근데 안동찜닭이 유래가 뭐야? 글쎄요. 글쎄요. 아, 제가 좀 찾아봤는데. 찾아봤는데 하면 안 되지. 아, 제가 아는, 제가 아는 네, 지식으로는. 네. 근데 아까 그 설명이 다 좋은데 좀 길어. 아, 좀 그거 하나만 고치면 딱이야. 타이트하게 할까요? 타이트하게. 어, 타이트하게 해야 돼. 아, 감독님이 대사 빨리 치라고 하는 거죠. 그거... 야 막둥이가 오더니 너도 진짜 많이 깔끔해졌어. 저요? 어. 저는 사실 늘 청소를 했어요, 형님. 진짜? 네. 왜냐면 할 게 없기 때문에. 할 게 있으면 했는데 할 게 없으니까. 이제 로운이가 와서 자꾸 제 그 잡을 뺏어가려고 그래서 그랬지. 아. 아이고 아이고. 바람이 진짜 좋은데? 느껴봐봐. 근데 여기 강이 왜 이렇게 예쁘냐? 야, 이 물소리 봐. 아, 누나 그 안동찜닭이 갔다가 해, 이따가 이제 껴놨다가. 중요한 건 누나라고 불러야 될지도 모르겠어, 너무 오랜만에 봐서. 일단 오자마자 그거부터 정리하자. 네. 케이디 봐봐. 왔어요? 어, 누나 해야지. 무슨 누나? 미난나. 아, 이거. 와, 왜? 긴장돼? 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 왜? 아니, 아니라 그 뭔가 약간 그래도 깔끔한 모습으로 5년 만에 보는 건데. 너 처음 뵀으니까. 너무 예쁘다. Fragile, but she knows how to survive, and she has all kinds of wisdom in herself. Yeah, 저 친구 아니야? 어, 맞네. 왔어요, 왔어. 맞아? 어, 맞아? 진짜예요? 잠깐 거기 계세요. 얘가 어? 달려가야 되니까. 달려가야 돼. 뛰어가. 누나하고 빨리. 안녕하세요. 미나 누나! 잘 지내셨어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좋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이, 뭐 이런 거를 들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가워. 아, 안녕하세요. 어, 야, 되게 활동적으로 생겼구나. 돌아와요, 돌아와요. 좋아. 아니. 네. 자, 여기 가운데로 앉으시죠. 앉아. 일단 앉아, 숨 돌려, 숨 돌려. 자, 여기 앉아. 이야. 너무 예쁘다. 이뻐? 네. 반가워. 우리도지만은 서구가 정말 오래전에 봤었대. 네, 맞아요. 4년인가 5년 전에. 긴장된다고.
아 너무 오랜만에 보니까 유나 씨라고 무슨 유나 씨예요? 존댓말 쓰고 계시잖아요 지금. 너무 오랜만에 봐가지고 그때는 뭐라고 불렀어? 누나라고 불렀죠. 네. 그때 작품 할 때는. 네. 희원이하고 나는 지금 처음 보는 거지. 네 그치? 맞아요 맞아요. 희원이 위지 어때? 아 근데 저 이거 신발도 제가 선배님 롤 생각하면서 꾸몄는데. 아 진짜? 희원 선배님 너무 항상 러블리 하셔가지고. 제가? 네. 그 뜻을 알고 있는 거야? 러블리. 러블리 뜻을? 깜찍했어. 잡다. 잡다. 너무 러블리 하셔서. 자 나는 슬리퍼 신을 준비를 벌써 다 했잖아. 아, 빨리 아, 벗어. 벗어드릴게요. 야. 이거는 동료 선배님. 오, 네. 어, 어? 야, 이니셜을 다 넣었네. 좋아, 좋아. 이거는 사고. 어, 고마워. 고마워. 전 수박. 어, 저 수박 좋아하는데. 다 네, 이거는 희원 선배님. 러블리한 효과 한번 보여줘. 자. 아, 좋다. 좋다. 이거 아니. 야, 미나 오기 전에 우리가 슬리퍼를 그러니까. 안 가져와서 야, 우리 슬리퍼 어떻게 준비 좀 하자 했거든. 그리고 이거 하나 가져왔어, 선물? 아, 그래. 아, 그래. 아, 이거.